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리포트를 이렇게 풀리 읽어보면요, 참 내용이 좋구나 이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도 이제 리포트를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은 문자라든지 이메일로 이렇게 저한테 리포트를 보내는 애널리스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리포트는 거의 빠짐없이 읽게 되는 게, 그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요, 제목을 보면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 없게 그 제목을 뽑으시더라고요. 저나 우리 PD들도 그 우리 썸네일 제목을 이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리포트 제목이 아래를 보면 절벽, 위를 보면 절경이라고 뽑으셨던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고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페북에다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페북 쭉 보다가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꼭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질문 드려볼게요. 아, 네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까? 네, 사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자료를 많이 안 썼어요. 예. 워낙 시장이 순항을 해왔었고, 예. 또 지난 두 번의 자료가 유동성 환경을 조금 간과했었던 부분 등을 제가 반성하면서, 예. 뭐 유동성 인질이나, 예. 산 넘어 산 약간 이런 자료를 써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9월을 준비하면서 또 점검할 것은 무언가 이렇게, 예. 보다 보니까 이 가을, 특히 초가을에 발생 가능한 변동성, 예. 이거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쓰게 됐는데, 예.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또 시장을 보려는 거 아닌가, 뭐 하락을 경고하려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벽 앞에서 서면 시선을 아래쪽으로 보면은 정말, 예. 공포스럽지만, 예. 사실 그런 지역이 엄청난 절경이거든요. 그렇죠. 멀리서 보게 되면, 예. 결국 그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9월 장세에서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 이런 관점에서만 자료를 좀 쓰게 되었고요. 네. 현재 이제 투자자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주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현재 시장의 과열이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네. 사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뭐 한두 달 사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더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시장의 밸류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평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득을 시켜봤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시장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헛갈려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사실 8월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2400까지 갔다가 순간적으로 2300 깨지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깨지는 현상이 나왔을 때 또 움츠러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빠지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은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신다라는 거죠. 유보하죠. 그렇죠. 그래서 9월과 10월에도 그 같은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지금 미리 알고 계신다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기 매수자들을 위해서 발생 가능한 변동 위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많이 바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아,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백운대 이런 데 많이 갔는데, 그 백운대 정상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난간 같은 데 이렇게 횡으로 좀 가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아주 초심자 때는 밑에 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멀리 보거나 위에를 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맨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라고 뭐, 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휴 막 우울증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그 주식시장이, 예, 그런 특별히 이제 성장주 단을 보면은, 그렇죠. 와 지금 뭐, 예? 진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또 이면을 보면 어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참 절묘한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뭡니까? 현재 분위기가 이 8월만 하더라도 8월 초중반하고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강하게 하고 뭐
하루에 뭐 3, 400명씩 나와도 장이 굳건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선 이전 자료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부 예. 유동성이 강하게 보강되었다라는 거죠. 예. 특히 예탁금이 5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요즘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예. 내부 유동성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얼마로 설정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그 있거든요. 내부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 장 내부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수급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때 예. 자연스레 어떤 강렬한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되지 않겠어? 예.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스탠스의 변화는 예. 상당히 좀 무색무취 상태입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그렇죠.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만 자꾸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잠재력과 예. 이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 내부 유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 등을 검토해 본다라면은 지금을 한계로 우리가 설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예. 이번 시장 국면에 과연 예탁금의 한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또 주식 투자 인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예. 그리고 이번 기회 등을 통해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줄여볼 수 있는 그 수준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많이 늘어났을 때는 40%대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인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예.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의 영향력의 적정 수준을 얼마로 봐야 되는가 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마다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있을 거예요. 미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예. 각 나라별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한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30% 한때 40%대까지 갔었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들의 비율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건 외국인이 팔 때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환경이다라면은 네. 이거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국내 거죠. 국내 유동성이 산다는 건 외국인이 판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대신 그들의 보유 지분 정도만은 네. 보유 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작아질 거고 금액 기준으로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내부 유동성이 보강되다 보면 오르니까. 시총의 파이는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커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중심의 유동성 보강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고 예. 이제 내년 이후로 앞으로 국내 유동성의 보강을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에서의 자금이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유도될 수 있느냐. 기업.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계의 간접 투자의 의미가 짙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현재 어떤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러 성장에 대한 어떤 정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모 공모 펀드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수익률에 대한 개념에서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 관리에 있어서의 발전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잠시 지금 등을 돌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럼 예. 개인은 이미 등을 돌렸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라면은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유도되는 데 있어서 공모나 사모시장과 자꾸 연결시켜주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지금 CVC라든지 기업들의 자본이 어떤 모험 자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의 창구를 자꾸 열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일부에서는 버블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투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예.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 국내 유동성 환경이 상당히 큰 변화에 현재 한 줄기에 서 있고 아직은
초반부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그만큼 강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뭐 더 중요하다는 표현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주식 시장에 대한 태도 이게 최근 들어서 몇몇 그 정부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그게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네네. 우호적이지 않은가.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역학 관계라든지 지금 경제 상황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멘트와 의사결정들이 진행되는 거를 저는 좀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개인의 어떤 증시의 유입과 주도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관련된 논문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중심의 경제 이념과 예. 진보 중심의 경제 이념의 성장 예. 모형이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진보 진영의 어떤 경제의 어떤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네. 자산시장의 버블이 쉽게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 가급적이면 어떤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려 하는 예.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를 시키려 한다라는 거죠. 예. 뭐 일부는 그게 보수경제 이념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보수의 어떤 경제 이념은 약간 관리경제의 성격이 조금 더 짓따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그 정책 환경에 있어서 틈새가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틈새를 글로벌 그 시중 자금과 한머니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네.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버블이 생기려는 속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당연히 후속적으로 또 규제하려 하는 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뎁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썼었던 부분 등은 있지만 뭐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가을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그 증시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좀 다른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 수급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 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예. 유동성 부분은 여전히 시장을 위쪽으로 밀고 올리려 하는 힘이 예.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리 충격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복구는 되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9월에는 시장 변동성이 항상 컸었고 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 예. 데이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료 내용에서도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미국 경우로 보아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통상 9월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우리가 월가의 격언 중에 저런 내용이 있죠. 주식은 5월에 팔아서 10월에 사라. 예. 예. 10월에 사라라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은 예. 5월에는 주식이 가장 팔기 최적의 환경이라는 얘기인 거고 네. 10월은 최적의 매수 시기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그 직전이 9월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어떤 통계적으로 9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 계절적 성수기나 소비 시즌을 다 보내고 나서 여러 이제 재료가 대부분 노출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 네. 아니면 펀드의 결산기가 대부분 10월에 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과세 회피 목적에 대한 자금이 출회되면서 조금씩 시장을 누르려 한다라는 거 예. 이런 뭐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9월 시장이 좀 수익률 기준으로는 좀 부진했었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그 우측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난 10년간의 일간 수익률에 대한 정규분포를 그려보면은요.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0년간 코스피의 정규분포와 짙은 색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9월, 10월의 정규분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정규분포의 곡선이 약간 평탄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평탄하다라는 얘기는 예. 평균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양 극단값의 발생 빈도수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9월과 10월 사이에 좀 들썩이는 일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 등을 조금 기억해 두신다라면 갑자기 9월, 10월에 시장에 출렁임이 나온다.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잠깐 아래쪽 아래 방향으로 틀 수도 있겠지만 또 시장이 내리면 또 내리는 것에 대한 또 그럴싸한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신 그 변동성을 대비해서 변동성이 발생된다라면 올해 연말과 내년 시장 국면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적절한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초과을에 어떤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변동성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료 내용에서 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요 예. 내용은 이제 기업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익 추정의 그 빈도수를 보았을 때 예. 추정 건수가 상향 건수가 많으냐 하향 건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가지고 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데요. 예. 그것에 대한 월 평균 빈도수를 가지고 나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4월과 5월에 이익 수정 비율의 미분값이 항상 크게 올랐었었고 예. 7월 달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저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연초에는 잘 맞추다가 그렇죠. 뭐 희망적으로 보다가 아이고 연말로 갈수록 이게 아닌가 보네 이런 확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우리나라 어떤 그 경기 순환주기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연초에 상당히 핫하고 예. 특히 이제 경기 상황, 경제 심리라든지 수출 동향에 따라서 예. 낙관적인 기대가 1, 2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3분기에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게 전체 산업에게 다 해당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특정 산업에만 해당되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 추정치를 낮추기 시작하는 게 하반기에 국한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내년 전망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멀티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주가 수준이 더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되네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그게 9월, 10월 중에 있을 수가 있고 네. 최근에 잠깐 논쟁이 됐었던 게 또 반도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당장 상반기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기업의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네.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분야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프리 어닝 시즌인 9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예. 이 주가에 대한 기복이 좀 커질 수가 있다. 이거를 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우리 빌딩 지하에도 식당가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단골 식당이 있는데 저기 이모님이라 그러나 그 서빙하시는 아주머님이 계신데 저보다 연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뭐 김센터장님 같은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가서 막 밥을 그렇게 집요하게 와서 종목을 가리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소양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좀 거품 같다. 밥 먹고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좀 위험해 보이는데. 휴먼 인디케이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네. 저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거품의 징후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 역시 그런 네. 징후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 등이 있고 네. 한때는 뭐 우리가 뭐 9시 뉴스에 증시 관련 뉴스가 뜨면 네. 이거는 거진 어김없이 맞는 경우가 있다. 예. 거꾸로 간다. 네. 뭐 폭락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면 반등인 거고 예.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꺼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예. 조금씩 요즘은 다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전에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그 주식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예. 또 우리 기성세대와 또 시장 진입세대의
향후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 예.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 이 기조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조금 이제 그나마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제가 주변에는 그런 분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낮에는 국내 주식하고 밤에는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성공 신화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 때가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등장하게 이런 거예요. 주정야독이 아니고 네. 주환 뭐라고 그렇죠. 표현해야 되나 한국 코스피 끝난 다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미국 주식하고 그렇죠. 밤새고 그렇죠. 눈이 토끼는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어느 시장에서도 실패를 안 해본 분들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금 약간의 그런 증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또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해갖고 네네. 요 프로그램 김선 사장님하고 인터뷰가 끝나면 좀 이따 봬요 이래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변화된 투자 환경이고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의 민족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로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면은 투자 활동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뛰는 게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래. 가정해서 본다라면 예.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식당에서 저보다 연배가 높은 아주머니께서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게 거품 징후냐고 얘기했더니 저 아주머니를 무시하냐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안 그러시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시다가 최근 들어서 물어보시니까. 좀 생소하죠.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네. 마스크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식 코너에 계신 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알아보시는 분이 물어보나요? 계신다라는 거로는 사실 조금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만두 한 봉지 사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는 더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고 좀 뭐 실수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튼 변화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긴 한다 하는데 다 내가 먹어서 자랑을 하는 사람 그 화제는 거의 없다. 아 샀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화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이 뭐 3프로 TV가 성공한 부분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예. 국내 투자자들은 세상 모든 일을 다 주식시장에 조금 끌어오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는 예.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좀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조금은 숫자로서 풀어가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 등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내부의 어떤 체질 변화나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데 긍정적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8월 15일까지 다 나온 거라서 벌써 여쭤보기는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으죠. 한 달 지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분기 실적들 이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어쩌나 애널리스트들의 그 기업 실적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톤다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약세의 빌미가 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증권회사에 꽤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크게 이 실적 관련된 부분에는 세 가지 포인트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장주 그룹 이들의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인 가시적인 변화가 2분기부터도 사실 보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세를 계속 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예.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이제 2300이 넘어서고 나서 자꾸 경기 민감주나 일부 밸류 주식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네.
이들의 실적 변화도 있지 않겠어? 예. 라고 좀 기대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눈높이를 많이 낮춰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경제활동이 변화된 바가 없고 영업활동에도 분명한 변화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만약에 하신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면은 좋은 쪽보다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입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가장 중요하게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 실적 관련된 변수에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맞출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얘는 또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기 무덤을 파시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익을 추정을 하게 될 때 네. 탑다운의 어떤 경제 환경과 매크로 환경 예.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매크로 환경에 얼마나 팔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예. 이거를 매칭해 가면서 이익을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상장 기업들의 결산 이익은 영업단에서에 대한 부분을 추정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데 예. 문제는 재무적인 활동의 결정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자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비용을 떨고 넘어가자 아니면 투자 집행하자 이건 경영 활동과 재무 활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반기 그 결산기 말로 가면 갈수록 더 불가침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 그렇죠.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내부자 정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정보가 기업 실적이 갑자기 뚝하니 나와버리게 되면. 네.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우리 엄청나게 예. 뭐 2분기, 3분기에 비용 절감 다 해놨으니까는 서프라이즈 이익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얘네들 실적 차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어떤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는 예. 야 2020년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망친 실적 재무제표니까는 다 떨고 넘어가자. 예.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빅바스 해버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은 꼭 그래요. 연말 연초 사이에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그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달러와 흐름에 대한 전망,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질문은 일단 좀 스킵하고요. 네네네. 9월 증시 전략까지 듣고 와 오늘 금요일 날 원래 이 동접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지금 19,236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네. 아니 물론 이제 네네네. 김영열 센터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장이 예를 들어서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른 그 큰 변동성 구간도 아닌데 오늘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시고 계신가? 그런 것 같네요. 장 끝나고 아니, 나서 워낙 콘텐츠 주시는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네네. 이 질문 두 개는 또 자주 나오시니까 다음에 한번 하고 네네. 9월 증시 전략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네. 우리 팟캐스트 또 유튜브에 동시 접속해서 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김센터장님께 궁금한 거 좀 제가 기회를 드려볼게요. 그게 오히려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네.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지금 네. 예. 일단 9월 증시 전략 좀 뭐, 얘기해보죠. 9월 전략 크게 바뀐 바는 없습니다. 예. 뭐 갑자기 그 9월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겁슬드리려 했었던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예. 뭐 이미 다 증권사나 많은 전략가분들이 얘기하셨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 변동성을 역용하고 시장의 진입 기회를 계속 찾으시라라는 부분은 크게 바뀌지 예. 않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고객 예탁금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네. 성장주들의 밸류 논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스스로 한계와 제약을 둘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왔었던 것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예.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9월에 그 어떤 절벽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를 극복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21년과 22년 기가 막힌 절경을 보시고 거기서 인증샷을 찍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9월을 활용하십사라는 게 저희 9월 전략입니다. 그 얘기는 9월에 비교적 큰 변동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 변동성 구간을 아주 현명 그게 뭐 변동성 구간에 무조건 막 주식 다 사세요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때 맞는 주도주를 뭐 슬림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미리 징후를 알고 조금 현금을 확보해놨다가 더 핵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부터 항상 타이밍에 대한 논쟁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거든요. 예. 전략 베이스에 대한 어떤 전망과 트레이더 관점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 사이에서의 예. 밸런스를 사실 제가 다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그래요. 나에게 맞는 그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거의 2만 명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드리시고요. 여러분께서 그냥 그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그 대신 이거 사요 말하면 좀 그러니까요. 장세 전반 투자 전략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김현우 센터장님께 전달해서 여러분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천 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com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아니 김선단님께 질문을 달라 했더니 멋진 외모 관리법을 물어보시는 제가 아, 자 여전히 성장주가 잘 나갈까요? 아니면 가치주 혹은 시크리컬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이 질문이 있었네요. 이거 네. 아마 대부분이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하실 부분이고요. 예. 우선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은 저는 예. 철저하게 경기와 동행하는 흐름을 걸으시는 게 맞다. 예. 선제적인 대응은 역시 불확실한 요소 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경기 민감주들 올라오는 거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들에게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달아줄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 등이 아직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 그 해당되는 관련 기업들이 뭐 우리 전체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의 기여도가 높은 측면 등은 분명히 예. 있는데 이들이 정말 그 해당되는 시장에서 선점하고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 엔진을 장착한 것만으로도 예. 이 정도의 평가를 받지만 그 뒤에 딸려오는 여러 비용적 요소, 예. 좀 부담 요인들이 또 뒤따라오고 있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는 데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지에서는 여전히 민감주 쪽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겠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의 한계라는 거는 누구도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가혹한 그 부분은 테슬라에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에 우리가 지난 예전 자료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밸류체인에서의 스마일 곡선 예. 그래서 그 스마일 곡선의 그 미소 곡선의 양극단에 있는 예. 가장 현재 밸류체인의 우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원천 기술과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양극단에 있는 것에 아마존이 있다라면 그 마케팅이 아마존이 있다라면은 원천 기술에는 테슬라가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뭐 경쟁 구도가 발생되거나 네. 아니면
어떤 그 제도적인 규제 예. 이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밸류체인의 변화에 의문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가져두실 필요는 없다. 좀 그 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고 뭐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떤 그 뭐라 굴곡이 있겠으나 네네. 갑자기 어느 날 많이 올랐다는 거 하면 아 이건 끝 이렇게 단절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성장주가. 그렇죠. 야 큐태정님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연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통화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잭슨 홀 미팅 성명서에도 이제 밝혀졌고 담겨져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도 이제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런 연준의 변화된 통화 정책이 선진국 미국 시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선진국 미국 시장과 신흥국 중에서 어떤 데가 더 유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도 네. 사실 좀 궁금했어요. 우선 당장 한 2, 3년 사이에는 예. 선진국에 대한 주도권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조정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기세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예. 대신 향후 앞으로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남은 9년 정도의 경기 순환 주기가 예. 지난 10년과 같은 평탄하고 아주 그 완만한 확장세에 예. 대한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른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3년 주기가 될지 5년 주기가 될지에선 다소 좀 논쟁의 여지 등은 있지만 예. 그 순환 주기 다음 사이클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에는 신흥국 쪽으로 그 주도권이 많이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이게 중장기 관점에 달러와 약세가 시작될 거라는 것과도 매치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연준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 발언 내용에서도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0년대가 제로금리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공식적으로 미국 연준이 자산시장 거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네. 어느 자산이 더 거품이 커질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는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거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겠어라고 예. 선언을 해줬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 유동성 등이 엄청난 활동성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이 선진국을 서로 오가게 될지 아니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오가게 될지 예. 이런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열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더욱더 좀 시장에 대한 좀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버블이 생길 거면 버블로 가는 그 경로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두셨지만 지금부터는 연준의 변화된 통화정책에 훨씬 더 집중해서 자산시장을 보시고 포트폴리오도 보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신흥시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신흥국이 더 여기서 강렬해지려면 예. 선진국 돈들이 자꾸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 돈들이 들어올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나갈 때 쉽게 나갈 예. 수 있나 이거 고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흥국의 자본시장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하고 있고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엄청난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신흥시장에 대해서 연구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와서 뭘 먹고 나갈 거냐 그거를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시작을 하겠죠. 최재동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9월에 만약에 큰 변동성 구간에 진입 즉 상승 국면에서의 큰 변동성이라는 하락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하락 조정이 왔을 때 비교적 큰 하락 조정이 왔을 때 트리거링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있을까 우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 네네. 빌미가 어떤 거냐 이거죠.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체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 향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증시가
출렁임에 대한 어떤 시그널, 예. 그리고 생각보다 노이즈가 클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걸 심어주지 않고서는 네. 대부분의 어떤 매크로나 펀더멘탈 악재들을 국내 유동성만으로도 지금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지금 인덱스가 드디어 미국과 많이 비슷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IT나 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시총이 전체에서 지금 이제 근 70%대까지 왔거든요. 네. 60%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미증시와의 동조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하고 예. 미증시 9월에 변동성이 있는데 그 트리거가 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찾으려 한다라면은 미증시가 무슨 악재를 직면하면서 출렁임이 나오게 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뭐 지금 감염 확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자료 내용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그 정부 부채 문제 이거를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서로 공방전을 벌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뉴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살짝 섞자면 저는 금리를 9월에는 잘 보시라. 금리도 상당히 네. 중요하죠. 특히 미국채 네. 금리를 잘 보셔야 맞습니다. 될 거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채 금리가 의외로 세게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긴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관해서 제가 닉네임은 아이디라고 하나 이 닉네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미 대선에 어떤 그 전망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11월 3일이니까 네. 그죠? 사실 두 달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2016년대 네. 다 틀린 전망을 그렇죠. 네. 예, 저는 나름대로의 대 나름대로의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그냥 케이스별로 시나리오별로 근데 경로가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범위를 줄여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좀 길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상 바이든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를 둘게요. 이게 경합으로 갈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8월보다는 9월이 9월보다는 10월이 10월보다는 임박해서가 박빙 승부가 되지 않겠냐. 그 박빙의 승부라는 건 여론조사상의 박빙이니까 만약에 그 경로가 두 달 동안 지금보다는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뭐 이전부터 많이 분석 자료들을 써왔고 저 역시도 경험을 해왔던 부분 측면이 있지만 예. 이거를 시나리오를 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진다라는 부분이 예. 전략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예. 그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별반 도움은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 기조는 안 바뀐다라는 기본 가정하에 예.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예. 뭐 항상 경우의 수는 이건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리스트들 쭉 비교해놓고 예.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은 반대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슬리는 게 트럼프는 감세 정책이고 예. 바이든은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얘가 되면은 증시의 악재고 얘는 뭐 변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정부에서는 트럼프도 그렇게 예전처럼 공격적인 감세 정책 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요. 트럼프도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부채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끝까지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겠네. 또 반대로 바이든도 다시 세금 걷어들이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예. 경제가 안 살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미 또 가정해서 생각해서 본다면 누가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바뀌는 부분은 없고 미국의 기조 자체는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경제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기업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쪽이 지금은 갖고 있다라는 시각을 갖는다라면 여기에 어떤 대선 변수라는 부분 등은 뭐 말씀만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다 는 부분이지 방향을 제시하거나
결정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말 동안에도 뭐 그런 대선 관련 이슈나 또 일본 뉴스 네. 손에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공부 많이 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전략으로 끌어와 주시다 보면은 전략에 대한 어떤 단순한 결론을 얻는 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라리 OX 문제 푸는 게 쉽지 1번부터 10번까지 이 중에 두 개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질문을 좀 솔직담백하게 전달해드리려다 보니까 이 사회자로서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자면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는 하지 말고 네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나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나는 이쪽에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 라고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네.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시고 만약에 그 판단이 맞으면 나의 포트폴리오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어떻게 변화시켜야지라는 어떤 그런 도상훈련 같은 것들은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저도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예. 부분을 여러 정책 비교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예. 정답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 전략이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도 예.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균형감을 가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전략적인 사고로 인한 예측과 여러분의 선호도에 의한 희망은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거죠. 네. 한두 개 더 할까요? 아니면 요 정도만 할까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네. 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중에 너무 이 채팅창에 참여자가 아직도 19,000명 이상 남아 계셔서 제가 다 그걸 쓰지를 네. 못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지금 주식을 네, 네.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아, 네. 아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아, 네, 네, 네. 한 번도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센터장님 지금이라도 주식 좀 시작할까요? 하고 있는 분이 뭐 지금 뭐 살까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진짜 주식을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나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우선은 뭐 이미 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주식이다라는 기본적인 투자에서의 속성과 예.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들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난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네. 투자 환경이 그대로 일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경제와 기업의 어떤 성격, 체질 이런 모든 것들이 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도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에 대한 변경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엑슨모빌 빠진 그렇죠. 거? 빠지면서 이런 좀 깨어있는 선택을 네. 왜 우리는 못할까? 네. 그러면서 밖에 우리 미래 만약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감독기관과 정책당국이 선별해서 보여줄 네. 수 있는 기회만 있게 된다라면은 예.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스스로 찾아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경쟁자들과 내가 같은 투자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시작된 우리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과 관련된 투자 환경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같은 출발선상에 저는 서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늦었다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아니다, 때문에
지금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빨리 첫 걸음을 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3프로TV랑 함께 하시죠. 네. 김영준 센터장님이랑도 함께 하시고요. 자, 금요일 저녁인데요.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금요일 저녁입니다. 워낙에 정부에서 또 질본에서 조심해달라는, 그냥 웬만하면 집에 계셔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훨씬 더 뜨거웠던 퇴근길 라이브의 김영렬 센터장님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